첫째는 뭐냐면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끊기고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고 아예 아브라함도 포기합니다. 아브라함도 포기하죠. 뭘 포기해요? 사라가 임신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그거는 후사입니다. 아브라함도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사라를 통한 후사이죠. 그런데 그 후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그럴 정도로 모든 것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그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지금 마음을 드리는 게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그 믿음이 합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원해서 드려지는 그 시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을 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절대 허비되지 않고 절대로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금방 이루어지면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금방 이루어진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주님 사랑님이 어제 코로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누우셨는데 어제 그냥 그 즉시 치료를 하셨는데 오늘도 제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즉시로 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후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뿌리는 거예요. 믿음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꼭 보는 것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영은, 나의 마음은 뭐냐면 보고 있죠.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은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걸 보잖아요. 그렇죠? 더 큰 걸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오늘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했을 때마다 응답을 받고, 했을 때마다 집이 떨어져요, 했을 때마다 자가용이 떨어져요, 했을 때마다 돈벼락 맞아요, 했을 때마다 건강이 그냥 푹푹 생겨요.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의 모든 걸 받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포기할 즈음 돼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뭘 해서 안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물질을 구했는데 안 됐어, 내가 지금까지 건강을 구했는데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기다렸는데 안 됐어, 난 아직도 그걸 구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포기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아, 주님은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 여러분, 아들을 얻는 것, 이삭을 얻는 것, 그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거를 주님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때로는 낭망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마음이 퍽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어디 안 가요. 사람의 말은 어디 가도 기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 가긴 가요. 어디로 가? 하늘로 가죠. 그렇죠? 하늘로 가고 하나님의 있는 그 보좌 가운데, 기도의 향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이미 하나님보다 더 내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세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왜 난 못한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잖아요. 뭔 믿음이 그렇게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보다도 믿음이 더 좋으셔.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믿음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안 된다라고 그 결심하는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맡겨드리는 것, 그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강성해지고 이스마엘이 강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도 열두 두령을 낳죠. 열두 두령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삭 약속의 자녀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맨날 이게 둘이서 이제 막 쌈박질하고 이러죠. 그러나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작은 굉장히 초라하다는 거예요. 강성한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에 왕에 있는 것을 써가지고 그 있는 모든 걸 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 보잘것없는 이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때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가는 그 모습만 있으면, 내가 인생에 퍽퍽하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붙잡기만 하면은 이 보잘것없는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열두 두령을 나가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동 지역을 다 주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주름을 피고 있나요? 중동이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뭐냐면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 있는 겸손함,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주님이 높으십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내가 작지만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가지고 큰 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큰 자를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크게 되면 그게 더 보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연약하고 나는 오늘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열두 두령을 낳아가지고 뭐 더 크게 되고 이러한 것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안 되는 것 같은 그 작은 환경에서, 죽은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열두 두령 또 그 외에 나라와 민족을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주님을 믿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이삭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삭을 바친 거예요. 내리치려고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멈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이렇게 너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너가 이제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성경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 이 모리아산에 있는 드리고 난 다음에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약속의 그러한 축복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마지막 통과하는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그런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네가 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냐고 나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내가 이 이후로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는 그런 헌신됨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모든 삶 가운데 안식함과 같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 가운데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너 있는 독자 이삭이라도 뭐냐면 내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게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부터 비로소 뭐냐면은 고민하지 않은 축복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그러한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진실로 순종과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